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자, 여기 실버 버튼 보이시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빠르게 베이컨을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베이컨을 염지하면은 한 뭐 5일, 7일 정도 하고 굽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그걸 엄청 단축해서 뭐 염지에게 졸였다가 뭐 구웠다가 졸였다 졸였다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빠르게 베이컨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이렇게 통삼겹이고요. 통삼겹을 베이컨으로 해볼 건데 이게 갈비뼈 부위로 해보겠습니다. 단면 약간 도톰하게 썰어가지고 해볼게요. 이게 구우면서 많이 쫄아들 거긴 한데 한 4장 해보겠습니다. 4장. 아따, 이거 막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장난 아니죠? 자, 요걸로 빨리 만드는 베이컨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 좀 덜렁거리는 거랑 뼈는 제거해줘도 됩니다. 저는 약간 덜렁거리는 살이랑 뼈는 제거해줄게요. 자, 뭐 근막이랑 덜렁거리는 거랑 뼈는 다 제거되면은 이렇게 깔끔한 삼겹살이 나옵니다. 깔끔하죠? 요거 그냥 바로 소금 쳐가지고 구워 먹으면은 죽이겠죠? 자, 그러면은 베이컨을 만들기 위해서 염지액 같은 걸 한번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2층으로 가서 해볼게요. 자, 삼겹살이 제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잘랐어요. 자르다 보니까 920g인데 1kg 가정하고 이 염지액을 만들게요. 소금 테이블스푼 하나, 후추도 테이블스푼 하나, 설탕은 4개, 그 다음에 물 2분의 1컵, 그 다음에 메이플 시럽도 2분의 1컵, 총 그래서 한 컵을 맞추겠습니다. 자, 한 컵. 잘 녹도록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정말 간단해요. 이제 구우면서 계속 여기 절이면서 발라주고 적셔주고 하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구우면은 베이컨 완성됩니다. 쉽죠? 자, 여기 부어가지고. 사실 이것도 뭐 하루 재워두거나 반나절 재워주면은 좋긴 한데 그럴 거면은 그냥 7일 재워가지고 베이컨이랑 하는 거 똑같으니까 조림이라고 보면 돼요. 바베큐로 하는 조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잘 비벼준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물을 계속 굽는 동안 마르면 바르고 마르면 바르고 이래서 졸여줄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베이컨이랑 똑같은 맛이 날 거예요. 자, 불은 피웠고요. 이것도 그냥 뭐 다른 거랑 똑같이 130도 정도로 해줄게요. 120도, 130도. 자, 잘 묻힌 다음에. 아따, 춥다. 지금 일단 사진 찍으려고 딱 이렇게 이쁘게 두는 거고 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익혀야 됩니다. 이게 일단 통삼겹만 익혀도 사실 베이컨 맛이 살짝 나요. 훈제향이 들어가면은. 근데 이제 앞으로 요 남은 거를 계속 적셔주면서 발라주면서 구울게요. 아따, 이쁘다. 자, 불이 최대한 안 닿게 이렇게 두고 덮어두겠습니다. 덮어주세요. 자, 30분 지났고요. 30분 지나서 한번 열어볼게요. 아, 어, 추워. 아따마. 벌써, 와. 이 탱글탱글, 오, 보이나요? 벌써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어.
아, 딱 맛있겠어요. 이쪽으로 한번 했으니까 또 얘들이 앞으로 가도록 한번 돌려주고. 아, 딱 진짜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만들어뒀던 염지액을 잘 발라주겠습니다. 맛 없으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어? 이게 진짜 바베큐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조리 방법. 자, 30분 지났어요. 총 1시간 지났습니다. 1시간. 와, 우와, 죽인다. 우와, 완전 베이컨 같죠? 벌써 색깔이. 와, 죽입니다. 이게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쫀득쫀득한 게 느껴집니다. 쫀득쫀득. 와, 진짜 바로 지금 한 입 씹어 먹고 싶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자, 한 번 더. 제가 봤을 때 지금 1시간 했는데 총 2시간 진행해 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앞뒤로 두 번씩. 지금 벌써 익힘 정도는 먹어도 되는 상태예요. 이 정도면은. 근데 좀 더 베이컨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더 해줄게요. 자,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오, 너무 추워요. 와, 색깔 미쳤다 이거. 아, 근데 지금 원래 한 2시간 하려고 했는데 온도가 높았어서 그런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와, 지금 정말 잘 됐습니다. 우와, 미쳤다 이거. 우와, 이거 이대로 빨리 들고 가서 먹어야 되겠는데요. 너무 좋아.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영하 11도인가 한파라고 뉴스 나온 날인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먹어볼까?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야, 이리 와봐. 나 오버하는지 한번 먹어봐라. 미쳤지? 온몸이 따뜻해지는 맛입니다. 와, 자, 먹어봐.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꼭 해 드셔세요. 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와, 이 진짜 쫀득쫀득 부들부들 진짜 난리가 납니다 이거. 와, 내려가서 좀 먹어볼게요 애들이랑 같이. 와, 미쳤다. 가자. 자, 와, 진짜 죽여주죠. 이게 누가 1시간 반 만에 나왔다고 믿겠습니까. 와, 죽입니다. 딱 이렇게 두고 한번 같이 썰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먹겠습니다. 아, 알아서 썰어서 드셔보세요. 이거를 건드네. 이거를 놔두고 빨리 드셔보세요. 와, 와. 한 시간 반이야. 한 시간 반. 와, 햇반 쫙쫙 녹죠 이거. 이거는 햇반보다 약간 그 브런치에 들어가야 될 그런 느낌. 조금 달달한 게 있어가지고 약간 밥보다는 약간 브런치 스타일에 좀 잘 어울릴 스타일. 와, 이게 절대 통삼겹 맛이 아니죠. 네, 절대 통삼겹 맛이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베이컨에 그냥 베이컨 맛입니다 이거는. 이게 절대 통삼겹 맛이 아니고 진짜 베이컨 맛이랑 똑같아요. 옆 끄트머리가 항상 제일 맛있죠. 이 찰기, 이 윤기 보이시죠? 와. 자, 요거는 진짜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재밌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